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오늘은 3월을 대표하는 예쁜 데이지를 잎채로 수놓아 보고자 해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스케치를 트레이싱지 위에다가 옮겨주세요. 그런 후 지퍼 파우치 안에다가 A4용지를 넣어서 밑바닥이 단단할 수 있도록 고정해 주시고 원단, 먹지, 트레이싱지 순서로 고정해 줍니다. 철필로 저는 스케치선을 따라 그어줬는데요. 이게 없으시면 다 쓴 볼펜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먹지를 제거해 주시면 깔끔하게 스케치를 옮길 수 있어요. 수틀은 분리해서 나사가 없는 후프가 아래로 들어가고요. 위에 수틀을 올려주시고 강하게 조여주세요. 원단에서 꼭 북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총 5가지 스티치를 배울 건데요. 제일 먼저 아웃라인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나와주시고요. 우리는 위로 곡선이 휘었으니까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실을 위치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작게 한 땀을 떠주시고요. 시작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다시 나와주세요. 그리고 만들어진 땀의 두 배만큼 앞으로 이동해 줍니다. 다시 이전에 끝난 땀의 끝으로 바늘을 나와주세요. 다시 한 땀 앞으로 들어가주고 이전에 끝난 땀의 끝으로 나와주고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지금 영상 보시면 실 고리가 계속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의 위치가 중요한 스티치입니다. 마지막은 끝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아래로 휜 곡선인데요. 이것 또한 실이 바깥쪽, 즉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래 정석대로 하자면 아웃라인 스티치를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실 고리가 위에 위치하며 아웃라인 스티치,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실 고리가 아래쪽에 위치하면 스템 스티치라고 불러요. 근데 굳이 구분하지 않고 스케치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스티치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3052번 세 가닥을 먼저 사용할 건데요. 줄기 부분을 섬세하게 수놓아 줄게요.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더 예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짝 옆쪽으로 곡선이 휘었기 때문에 실을 계속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곡선을 잘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작은 꽃의 줄기 부분도 똑같이 곡선에 유의하면서 스티치 놓아줍니다.
다음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인데요. 시작에서 나와서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실을 다 빼기 전에 끝으로 나오면서 바늘에 고리를 걸어주세요. 실을 쭉 당기고 고리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예쁜 쌀알 모양의 고리를 고정시켜줍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사용했던 실 6가닥을 사용해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이파리를 수놓아 볼게요. 이번에는 5번 사를 사용해 볼 거예요. 25번 사와는 다르게 5번 사는 바늘 3호 바늘에, 즉 가장 귀가 큰 바늘에 통째로 가르지 않고 다 꿰어줍니다. 5번 사 흰색으로 예쁘게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수놓으면서 작은 데이지 꽃잎들을 만들어 줄게요. 이제 이 작품의 포인트인 우븐 피코 스티치를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침핀으로 먼저 중심, 중앙을 만들어 주시고요. 가장 끝에서 바늘을 나와주면서 시침핀에 목도리를 걸듯이 강하게 걸어서 반대쪽 끝으로 들어가 줍니다. 중앙 가까이에 시침핀 바로 옆으로 바늘을 나와주시고요. 또 한 번 더 같은 방향으로 목도리를 세게 걸어주세요. 지금 기둥이 총 3개인데요. 1, 2, 3번이라고 번호를 매겨보면 1번과 3번 기둥만 바늘로 통과해서 맨 위쪽부터 강하게 당겨서 고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2번 기둥만 통과해 줍니다. 지그재그로 오른쪽 왼쪽 바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1, 3번 기둥을 통과해 주고 2번 기둥을 통과해 주고 이런 식으로 위빙을 해주시면 돼요.
더 이상 감기 어렵다 싶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1번이나 3번 기둥을 가려주시면서 원단 밖으로 바늘을 나가주세요. 본격적으로 작품에 들어가 볼게요. 시작점은 상관없는데요. 차곡차곡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우분 피코 스티치를 해가면서 이파리를 만들어 줄게요. 5번사 특유의 밧줄 같은 질감 때문에 더 깔끔하고 똑 떨어지는 우분 피코 스티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면 첫 번째 이파리를 완성을 했으면 두 번째 이파리 바로 옆으로 넘어갈 때 살짝 밑기둥이 겹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회화적으로 이파리들이 겹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차곡차곡 우분 피코 스티치를 해주시고요. 이파리 길이가 다르니까 이 점에 유의하면서 시침핀을 꽂아서 수놓아주세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나와서요. 바늘에 실을 두 번 감고 지금 나온 구멍 한 올 옆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을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바늘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 실인 4073번을 사용해 볼게요. 6가닥 통째로 예쁘게 프렌치 노트 스티치해 줍니다. 빈 공간을 채우듯이 차곡차곡 수놓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작은 데이지 꽃잎들은 한 번만 프렌치 노트 스티치 해줍니다. 다음은 휘프드 백 스티치예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나와서 한 땀 떠주세요. 즉 백 스티치를 밑작업으로 해주는데요.
앞으로 조금 이동해서 이전에 끝난 다음에 끝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박음질이라고 알고 있는 백스티치를 놓아줄게요. 그런 다음에 다른 색상실을 사용해서 첫 번째 백스티치의 중앙 뒤로 바늘을 나와주세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감기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아래에서 위로 백스티치들을 통과해줍니다. 위에서 아래도 상관없어요. 다만 통일성만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은 마지막 다음에 중앙 뒤로 들어가면서 고정해줍니다. 연두 색깔 실 두 가지 종류를 사용했는데요. 먼저 여섯 가닥 진한 색상 실로 백스티치 놓아줄게요. 가능한 한 일정한 간격으로 수놓아 주시는 게 가장 예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연한 연두색 실 6가닥으로 감아주도록 할게요. 이때 힘을 너무 세게 쥐면 꼭 빨랫감을 비튼 것처럼 예쁜 백스티치들이 비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자리를 고정하면서 살살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감았으며 첫 번째 백스티치 뒤로 바늘을 넣으면서 원단에 고정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로 예쁘게 만든 원 주변에 간단하게 수놓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두 가지 초록색 실을 사용하셔서 레이지데이지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확실히 입체 스티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양감도 입체감도 더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자수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